여러분 이거 꼭 챙겨서 바캉스 가세요. 진짜 1도 안 더워. 이거 마셔주면 진짜 금이야. 특히 브라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불쾌지수가 싹 내려가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요. 싹 닦아주면 진짜 너무 개운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지금 이 날씨가 맞는 거예요? 저 밖에 나가질 못하겠어. 저는 이 무더위를 좀 극복하려고 좀 장비빨로 살고 있거든요. 그 여름 꿀템들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얼른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거든요. 진짜 얘 때문에 여름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디그립이 제품이고 얘는 냉동실에 얼려가지고 목을 냉찜질할 수 있는 넥케어거든요. TMI지만 제가 요즘 포켓몬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루에 두세 시간씩 산책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걷기 운동이죠? 근데 요즘 같은 날씨에 산책이 웬 말이에요. 그냥 걷기만 해도 땀이 주룩주룩 나는데 근데 얘를 이렇게 얼려가지고 이렇게 가드를 끼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목에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면은 진짜 1도 안 더워요. 비주얼이 살짝 깁스한 사람 같긴 한데 진짜 완전 극락이에요. 야외에서 레저 활동하시는 분들, 뭐 골프라든지 아니면 밖에서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냉찜질팩 있으면은 진짜 삶의 질이 상승할 것 같아요. 특히 여름철에. 그리고 얘가 또 좋은 게 이렇게 차가운 걸 목에 대면은 약간 동상염려나 그러니까 너무 차가워서 아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게 걱정됐거든요. 근데 얘가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시원하게끔 온도가 다르게 이렇게 시원해지거든요. 그래서 경추 쪽은 14도, 경동맥 쪽은 20도 로 설정이 돼서 동상 염려 없이 목을 엄청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판매자는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엄청 오래 가지는 않아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좀 30분이면 금방 이 냉기가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또 파우치가 있어가지고 안에 냉각팩을 넣은 상태로 얘를 또 넣어놓으면 시원하게 보관이 또 가능하고 그리고 또 얼음물에 잠깐 넣어놨다가 꺼내면 이렇게 다시 시원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점 아닌 단점은 약간 깁스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약간 목이 아픈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긴 한데 저는 뭐 그냥 동네에 마실러 가는 용으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얘도 진짜 시원하거든요. 얘는 가방 속 필수템 혹은 침대 옆자리 필수템. 저는 원래 머리 쪽에 열이 금방 오르는 편이거든요. 얼굴에 막 홍조도 있고 두피도 좀 울긋불긋한 편이고 해서 머리 쪽에 열을 좀 시원하게 내려주는 게 제 건강에도 되게 좋아요. 근데 여름철에는 너무너무 덥잖아요. 그럴 때 두피 열을 내려주는데 아주 기특한 녀석입니다. 요거는 두피차라는 제품이고 버튼을 누르면 요 헤드가 시원해 지면서 이게 음파 진동이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두피 쿨링이 되면서 음파 진동 마사지도 돼가지고 진짜 너무 시원해. 진동 마사지가 싫다 하면은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그냥 쿨링만 돼요.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빡칠 때 여기 뒤에 이게 목 뒤에 갖다 대면은 이제 화가 사르르르 좀 녹는. 가방 안에다 두고 이렇게 틈틈이 사람 없을 때 이게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사람 없을 때 이렇게 더위를 식혀주기도 너무 좋고 특히 이 부분 불쾌지수가 싹 내려가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냥 여기다 선 꼽아가지고 충전도 바로 쉽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고 가볍고 해가지고 그냥 가방 속에 넣어놓고 이제 더위를 식혀주기도 좋고 침대 옆에다가 두고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기도 너무 좋습니다. 진짜 두피차 사랑해요. 진짜 너무 추천해요. 얘도 완전 여름철 가방 속 필수템. 사실 이런 쿨시트 제품은 많은데 저는 여기 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동국제약 거고 마데카데오 쿨시트예요. 좀 물티슈같이 생겼잖아요. 금방 땀이 차고 꿉꿉한 부분, 끈적끈적한 부분에다가 오늘 이렇게 닦아내면은 약간 화한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약간 마무리감이 좀 뽀송뽀송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좀 뽀송뽀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좀 상큼한 레몬그라스 같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냄새 케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디 닦아주면 좋냐면 여기 목 뒤랑 겨드랑이 닦아주면 너무 시원해요. 하지만 화장실 가가지고 이렇게 싹 닦아주면 진짜 너무 개운합니다. 시원하고 상쾌하고 뽀송해지는 그런 티슈여가지고 이 쿨시트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추천하고 싶은 여름 속옷을 보여드릴 건데 일단 저의 속옷 취향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와이어 있거나 볼륨 캡이 있거나 뭐 디자인적으로 예쁘거나 핏을 잘 잡아주는 그런 건 사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안 입은 듯 편하고, 특히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고,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속옷을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특히 여름에는 너무 답답한 속옷은 막 진짜 벗어서 던져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얘는 가격도 진짜 착하고, 진짜 안 입은 듯이 편하고, 진짜 되게 시원해요. 애니바디의 쿨 컴포트 브라고, 저는 베이지 컬러를 샀거든요. 저는 베이지 컬러랑 블랙 컬러가 제일 유용해서 주로 그런 컬러를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속옷 사이즈에는 M을 사야 되는데, 그냥 더 편하게 입고 싶어가지고 라지 사이즈 를 샀는데 너무 편해서 만족스러워요. 입었을 때막 살이 좀 튀어나오고 막옷 입었을 때 티나고 이러지 않은 것도 되게 좋고, 그리고 저는 그냥 속옷 막 빨래하고 막 건조기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컵이 좀 재봉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한데, 안쪽에 이렇게 컵이 박음질 되어 있어가지고 좀 캡이 돌아가는 걸좀 방지해주는 그런 점도 좋았어요. 물론 뭐 안에서 꼬이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제품들보다는 좀 관리도 편하고 그리고 가격도 너무 괜찮아서 이거 너무 편한 여름 속옷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같은 라인의 팬티도 있는데 얘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얘는 에블린의 쿨 실루엣 라인이고 얘도 진짜 편해요. 얘도 심리스 원단이라서 옷 입었을 때뭐 자국이 보인다거나 이러지 않아서 그 점도 너무 좋았고, 앞에 보여드린 제품도 그렇고 얘도 입었을 때 진짜 내 피부처럼 착 달라붙는 그 점이 완전 장점 같아요. 그리고 너무 편하고 원단도 시원하고, 그리고 안쪽 패드도 얘도 박음질이 되어 있어가지고 세탁할 때 확실히 좀덜 돌아간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름에 진짜 안 입은 듯이 편하게 잘 입고 있는 속옷, 특히 브라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브라라서 이렇게 보여드려봤고, 그리고 제가 즐겨 쓰고 좋아하는 제품이 또 있거든요. 얘는 니플 패치인데 제가 이 제품을 제일 좋아해가지고 쿠팡에서 한 100개씩 사놓거든요. 근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얘는 제가 지금도 부착을 했는데 이렇게 꽃 모양으로 되어 있고, 얘가 또 좋은 게 약간 밴드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실크로 이렇게 재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옷 입었을 때 확실히 좀더 매끄러운 것 같고, 이 접착면이 아예 자극이 없을 순 없지만 그래도 확실히 저는 얘가 제일 낫더라고요. 물론 완전 화이트 옷이나 비침이 많은 옷에는 얘도 조금 티날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얘를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맹신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발을 씻자거든요. 진짜 웬만한 거를 다 씻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 이게 쿨링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봤는데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이렇게 뿌리는 거품 타입이다 보니까 발 씻기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믿고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안 읽고 그냥 사서 잘 쓰는데, 얘가 알래스카 빙하수를 함유된 거품이라 더 시원상쾌하게 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 워낙 유명한 제품이긴 하지만 쿨링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또 추천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름철에 좀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도 꼭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얘는 제가 몇 통째 진짜 잘 쓰는 제품이라 약간 저만 알고 싶은 그런 관리실에서 많이 쓰는 닥터 상떼라는 브랜드거든요. 얘가 정제수 대신에 카모마일 꽃추출물이 85% 들어있고, 블루 아줄렌이랑 히알루론산. 얘는 막 쿨링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워낙 성분도 좋고 피부 진정에도 좋고 수분 충전을 싹 해주면서 쉽게 건조해지지 않은 그런 미스트라서 그냥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뿌려주면은 피부 진정에 너무 좋더라고요. 막 끈적이거나 미끌미끌한 미스트가 아니라 그냥 진짜 수분감이 가득한 미스트라서 그 호불호도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촉촉해졌죠? 향기도 되게 상큼하고, 제가 데일리로 너무 잘 쓰는 미스트라서 그 추천을 드려봤고, 그리고 또 제가 여름철에 사랑하는 앰플. 사이즈가 조금 더 작은 게 있고 큰게 있는데 저는 너무 시원하게 잘 쓰고 있어가지고 그냥 큰 사이즈를 이번에 또 샀거든요. 제가 연장 앰플을 되게 또 좋아하는데 얘는 여름철에 쓰기가 특히 더 좋은 제형이고 더 좋은 성분인 것 같아요. 끈적임 없는, 그냥 진짜 이렇게 물처럼 흐르는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발랐을 때 되게 가볍고 끈적임도 없고 금방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 근데 여름철에도 속 건조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저거든요. 그리고 좀 피부는 번들거리지만 수분은 부족한 수부지 분들이 쓰기에도 너무 좋을 정도로 속 건조를 진짜 잘 잡아주면서 마무리감은 되게 산뜻하면서 깔끔한 타입. 그래서 이거는 여름철에 모든 피부 타입이 써도 호불호가 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얘가 또 바르면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피부 온도를 좀 즉각적으로 내려주면서 진정을 시켜주는. 이렇게 피부 온도가 자주 올라가다 보면은 피부 장벽이 쉽게 무너지고 좀 면역력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 온도를 내리고 또 피부 진정을 해주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야 뭔가 뭘 먹어도 잘 먹어요. 피부 열이 올라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뭐 베이스고 쿠션이고 뭘 써도 잘 안 먹거든요. 사실 시원해지는 게 기분도 좋기는 하지만 피부의 밸런스를 위해서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엄청 엄청 사랑하는 제품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 추천하고 싶고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선물해주고 싶은 아베다의 쿨링 밸런싱 오일이에요. 이렇게 롤러 타입의 오일이거든요. 롤러를 굴리면은 오일이 나오는. 얘는 안에 블루 캐모마일이랑 페퍼민트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바르면은 진짜 너무 시원해요. 특히 두통 심하신 분들 있죠. 여기 관자놀이에 바로 발라줘요. 그리고 냄새를 한번 맡아야 돼. 이게 아로마 오일이기 때문에 몸의 긴장감도 풀어주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릴렉스하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일단 냄새가 너무 기분 좋아져요. 잠시나마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냄새. 온몸의 지압점에 그냥 다 발라주면 좋거든요. 근데 저는 목이 좀 잘 뭉치는 편이고 여기를 풀어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마사지해주면 진짜 너무 시원해. 약간 근육의 긴장도 풀리면서 시원해져가지고 특히 여름철에 선물용으로 주기에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제가 제일 잘 쓰고 있는 샴푸. 이건 라보에이치 쿨링 앤 노세범 샴푸고요. 원래 저는 이거 라보에이치 거 초록색 샴푸를 시딩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써봤는데 아니 거품도 되게 잘 나고 세정도 잘 되고 샴푸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또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쿨링되는 좀 기름 잘 안 끼는 그런 샴푸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찾아보다가 요 제품이 있길래 오늘 드림으로 싹 결제해서 써봤는데 아니 되게 시원하고 기름기를 너무 잘 잡아주고 약간 두피에 기분 좋은 그 쿨링감이 좋아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추천을 드려봅니다. 이 초록색 캡슐은 각질 케어를 해주고 주황색은 촉촉한 수분, 하얀 거는 좀 영양을 충전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탈모 예방해야 되잖아요. 탈모 증상 완화에도 좋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는 시원해가지고 저희 가족은 다 잘 쓰고 있는 샴푸예요. 그리고 이 샴푸와 함께 저는 저의 요즘 삶의 기쁨 중 하나가 두피 마사지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베다 제품이에요. 왜 샴푸할 때 이렇게 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두피에 빗질해 주듯이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두피에 묵은 각질이랑 그런 불순물을 좀 스케일링 해주는? 이렇게 세정해주면서 두피 마사지도 해주고 해서 이게 너무 시원하니 좋더라고요. 깊은 딱딱한 돌기라기보다는 좀 유연하고 되게 얇고 부드러운 타입의 돌기거든요. 두피가 건강해야 좀 노화도 덜 온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걸로 시원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게 요즘 여름에 낙이라서 이 스칼프 마사저도 추천을 드려봅니다. 아니 여러분, 이런 쿨링 생리대가 있더라고요. 사실 태국에서는 이 쿨링 생리대가 엄청 유명하대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냥 이름만 듣고 굳이 생리대까지 쿨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전 극락이에요. 저는 너무 시원하니 잘 쓰고 있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생리대를 착용하고 밖에 돌아다니면은 너무 끄끄하고 덥고 뜨겁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얘가 그런 불쾌함을 조금 덜어주는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엄청 순한 파스? 약간 기분 좋고 상쾌한 화함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느낌을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 같아. 호불호가 있을 제품인데 그래도 저는 얘 덕분에 여름 생리가 그나마 조금 덜 힘들어졌어요. 그냥 입는 팬티 타입도 있고 붙이는 패드 타입도 있는데 특히 이 안심숙면 팬티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 올리는 시점으로부터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될 텐데 여러분 이거 꼭 챙겨서 바캉스 가세요. 넘버즈인 SOS 응급진정 얼음짱팩인데 이거 진짜 시원하고 얼굴 완전 불타오를 때 진정이 필요할 때 이게 응급처방으로 쓰기가 너무 좋거든요. 저는 선프로텍터를 쓰더라도 얼굴 자체에 열이 되게 많이 오르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집에 돌아왔을 때나 여행지에서 그 열을 내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진짜 시원해요.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시원한데 냉장고에 넣었다가 빼면은 약간 추울 정도로 그 정도로 얼굴에 열을 급속도로 내려줘서 너무 좋더라고요. 안에 까서 보여드리면은 녹차 티백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원물이 엄청 잘 보이는 그런 마스크 세트거든요. 여기 안에 티트리랑 베르가모 추출물? 너무 시원해.
피부 진정에 좋고, 특히 메이크업 전에 열감 확 빼고 싶으신 분들 있죠. 그때 이 마스크팩 붙이고 뗀 다음에 메이크업 하면 확실히 열감이 내려가서 메이크업도 좀더잘 먹는 느낌이 들어요. 휴가 갈때꼭 챙겨가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저의 여름철 삶의 낙 제품이 또 나왔습니다. 요거는 코코넛 워터거든요? 얘는 코코넛 워터가 98% 그리고 배즙이 또2% 들어있어가지고 약간 거부감 없이 되게 달달하면서 그 코코넛 워터의 맛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얘는 약간 김치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고 한번 드셔보세요. 막 물이나 아이스 커피가 주는 그런 느낌과 차원이 다르게 너무너무 시원해요. 그땀 뻘뻘 흘리고 돌아와서 이거 마셔주면 진짜 극락. 진짜 온몸에 수분이 바로 충전되는 그런 느낌.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좋기도 하고 또 전해질 균형 유지에도 좋고 항산화에도 되게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맛있고 시원해서 먹었을 뿐인데 건강에도 좋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도 좀 커피보다는 이런 코코넛 워터로 좀 여름철 수분 충전을 해보셔라 하고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여름철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주는 무더위 극락템들을 보여드렸는데 광고 하나 없이 진짜 찐으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품들을 보여드린 거라 여러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인생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위 먹지 않게 여러분 꼭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좆대 꿀알 잊지 마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